이어서 미국 대선 후보들 정책 공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약은 통상 분야부터 산업 분야까지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뭐 일단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통상 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겠죠. 두 후보의 통상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현 WTO 체제를 더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소 완화되고 다자간 협상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WTO와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결속 강화를 전제로 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지금과 같은 대중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극명히 갈리는 건 통상뿐만이 아닙니다. 산업 분야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 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셰일가스, 원자력 등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개발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와 수도 등 전통 인프라 분야에 1조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이 예상됐는데요. 4년간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 2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과 5G 등 신산업 육성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의 경우 신산업이더라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